자, 지금 최근 들어서 집값 하락세가 진정되고 있다라는 뭐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국토연구원에서 내놓고 있는 보고서들도 보면은 주택 관련된 매매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거기에 거래량들도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시장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뭐 정부가 1.3 대책에서 많은 규제 완화책을 내놨죠. 주택 매매에 관련돼서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국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가 7개월 만에 7월 7개월 만이죠. 이제 하강 국면에서 보합 국면으로 전환됐다라는 내용들이 관련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심리 지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95 미만에서 95 미만이면 하강 국면이고 또 95에서 115 정도면은 보합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15를 넘어섰다 그러면 상승 국면이라고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항상 뭐 지수들 보면은 0에서 한 200까지 있잖아요. 100을 기준으로 해서 상승이라는 거래에 대한 응답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하는 건데 지금은 어쨌든 100을 넘어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 조사 내용 보니까 서울의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입니다. 주택은 105.2로 전월이 93.8이었거든요. 아까 보면은 그 하강 국면에 있다가 보합으로 전환된 거죠. 그리고 100을 기준으로 보면은 100을 넘어서는 105.2니까 상당 부분 좀 상승할 수 있다는 심리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포인트 상승세를 유심히 좀 볼게. 예, 93.8에서 105.2면은 11.4포인트가 상승했다고 보니까 상당 부분 V자 반등에 가까운 수준 정도로 반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국에 있는 주택도 지금 91.5에서 지난달 102.1로 약간 그 보합에서 조금 넘어서는 그런 수치가 나와 있고요. 포인트 반등으로 보면은 10.6 정도가 포인트가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6월, 그러니까 뭐 7월 정도가 금리가 한 2%를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는데 6월에 103이었으니까 지금 뭐 7월 이후로는 굉장히 조금 보합 국면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접어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지역이 서울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인천도 105가 나타났고 경기도 103.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전체적으로 보면 92.7에서 104.3이니까 전체적으로 하강에서 보합으로 전환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수도권도 한번 살펴보면은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가 90.3에서 99로 됐기 때문에 거의 보합에 근접한 그런 수치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95니까 근접이 아니라 이제 보합 국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세종도 엄청 올랐는데요. 21.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충북 울산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승 국면으로 전환이 됐다. 부동산 시장이 전국 단위로 봤을 때는 상당히 상승 국면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그 95에서 114는 보합이라는 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주택시장도 보면은요, 주택시장도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반등을 했습니다. 전월보다 11포인트가 올랐는데 심리는 81.3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상승하는 추세는 있긴 하지만 역시나 하강 국면, 아까 말씀드렸죠? 95 미만이면 하강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95에는 상당한 숫자가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주택하고 토지를 합친 부동산 시장의 소비 심리를 봐도 지금 하강 국면을 유지를 했는데 2월에 93.2, 그러니까 9.3% 정도 해서 이런 주택, 토지 합친 부동산 시장하고 어떤 전세 시장은 여전히 하강 국면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지수의 상승을 보면은 규제에 대한 지역이 해제가 되다 보니까 어떤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전국적으로 넓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금융을 활용을 할 수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내 소비나 내 수입에다가 일정 부분 계단을 하나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뭐 좀 동력이 생겼고 발판을 마련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도 상승을 하고 시장 전반적으로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좀 이 투자에 대해서 고민들을 해보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소비 심리만의 그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금리의 변동이라든지 뭐 전세 가율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더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고 또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되겠죠. 지금 아파트 거래량이 1년 4개월 만에 2천 건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뭐 13 규제 완화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거래 절벽을 완전히 해소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거래량 자체가 아직까지도 좀 상당 부분 못 미치는 그런 수치가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거래량이 한 5천 건 이상 정도가 나와줘야지 평균적인 거래량이라고 하는데 2,073건이라는 거는 뭐 여전히 좀 도달하는 수치에 좀 미흡한 거 아닌가라고 보여서도 그래도 매매에 대한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2021년 10월 이후 뭐 16개월 만에 이런 2천채가 바뀐 거다 보니까 그래도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올해 10월, 작년 10월 정도는 559건 대비했을 때는 뭐 4배 정도 가까이 오른 그런 수치니까 그래도 시장의 그런 추이의 흐름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는 거는 좀 부인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냐면은 역시나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됐죠.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면은 세금이나 대출, 그 다음에 거래 관련된 규제를 조금 더 완화가 되다 보니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 중에서도 LTV 부분들이 있잖아요. 무주택의 그 LTV는 뭐 50% 정도로 높아졌고 거래가 좀 힘들었던 15억 이상은 주택담보대출이 막혀 있었잖아요. 15억 이상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게 되다 보니까 위에 상단에 있는 조금 뭐 고가주택이라고 분류를 해볼 수 있는 이런 주택도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도 조금 그 이런 거래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단순히 주택 가격이 오르고 이런 규제가 완화만 돼서 올랐냐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이런 거래의 비중 자체가 상당 부분 급매물 위주로 소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특례 보금자리론도 만나고 LTV도 활용을 하게 되지만 그래도 금리가 결국 주택 가격하고 연동이 되다 보니까 역시나 가격이 좀 저렴하게 빠졌던 곳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회복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역시나 2천 건이라는 거는 뭐 2012년 이후에는 평균 거래량이 5천 건이니까 그 거래량에 비해서 한 40% 정도 수준에 못 미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고 거래 동향을 조금 더 지속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 분기 이상 또는 상반기, 하반기 정도의 기간 정도로 설정을 하면서 실수요자들은 시장을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